좀 바이날 처음이시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여기는 이제 그 바이널 반은 이제 다반작성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가 뭐 여러분들이 끝나야지만이 다반작성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내용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서브로트를 만드시고 서브로트 만들 시간이 없으면은 키워드북이라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 작성하면서 어떻게 도표도 만들 거고 어떻게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빠날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거를 이제 얘기한다면은 일단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는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타 분야는 좀 배우시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리고 서브로트는 만드세요. 이게 만들 시간이 없으면은 키워드북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이 키워드북은 도표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표, 그러니까 도표로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시간 전략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이거 하기가 수월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절충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얘기는 다 드렸고요. 그래서 빠날바는 월요일 날 자료 발송이 될 거예요. 자료 발송이 되면은 공부하시고 여기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시고 토요일날 스터디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터디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테스트 위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테스트 위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자기 분야 문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칠판에 적어주거나 스타티시러 가면 칠판이 있어요. 아니면은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그래서 시험 보는 식의 스타디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는 다 싫어해요. 쓰는 거 싫어하는데 그거를 극복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하시면 대부분 다 돼요. 안 되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단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그런 부분이 문제지 뭐 나라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빠른 분들은 2년 뭐 평균 한 3-4년 늦으신 분들은 뭐 좀 더 늦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1년만에도 끝내실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시면은 그 뭐 바로 또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응시인원이 정보통신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주관하는 KCA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를 뭐 많이 늘려준다거나 문제를 아주 쉽게 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아마 찾으려고 아마 할 거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OT는 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예, 오늘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예, 1번은 이제 백색 잡음. 뭐 잡음에 연관된 문제들은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번개가 쳤는데 왜 전 주파수 대역에 수신기들이 영향을 받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14회 때 잡음 종류가 뭐고 백색 잡음을 정의해 보세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뭐 잡음에 연관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몇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똑같이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년도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은 대동유사하지만 물어보는 포맷은 똑같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KCA에서 똑같이 내지 말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똑같이 안 내요. 약간씩 좀 이렇게 다르게 내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려면은 쓰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자꾸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2번은 여러분들 그 스펙트럴 밀도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있죠. PST, EST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시고 정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력 밀도를 PST를 구해봐라. 이거는 위너인친의 정리라 그래서 자기상관함수, 자기상관함수와 PST는 풀의 변환 관계다 하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가장 통신이론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그래서 컨볼루션은 반드시 똑같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요구한 사항에 최적화시켜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산이라는 걸 더 추가했다는 게 좀 기존 거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과 코일레이션 비교하는 건 기존에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파스발 정의도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툭 던지지는 않고 뭐랑 묶거나 좀 틀어서 낼 거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5번이 이제 여러분들 4G의 핵심 기술이 OFDM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OFDM은 이제 기초사항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OFDM은 뭐 무선 램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방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LTE A시스템까지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의 기초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던 거는 DFT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가년도 문제로. 그러니까 그거에 연관된 거는 IDFT도 아시고 조금 더 나가서 OFDM이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이걸 이용해서 좀 설명할 수 있으면은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드렸고요. 마지막은 뭐 전통적으로 몇 번 물어봤던 문제예요. 정화필터에 연관된 문제. 근데 똑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문제가 약간씩 좀 다르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쓰는 연습 안 하고는 안 돼요. 기출 문제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좀 웨이트가 좀 이게 좀 가중치를 준다면은 5번을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OFDM.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에도 그 얘기를 좀 넣어드렸어요. 6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자,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DFT 문제가 한번 나왔죠. 108회 때.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관된 유사한 그런 문제예요. 자, 우선 뭐 OFDM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협대역, 직격,
주관송파 병렬 전송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협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하나 예, 그려놓은 게 여러분들 책에 프린트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려놓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뭐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메인은 F죠? 자, F 도메인이고요. 여기 간격이요. 네, 여러분들이 T분의 1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T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OFDM 말고 FDM은 요 하나가 없는 이거 하나 FDM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FDM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이제 간격들 요 간격들을 이렇게 보시면 요 간격들이요 뭐 요렇게 보셔도 되고 요게 이제 T분의 2라는 거죠. T분의 2.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함수는 싱크 펑션이에요. 싱크 펑션. 싱크 펑션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 꼬랑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꼬랑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꼬랑지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하나만 더 그린다면 그래서 다 여기를 지나갈 때는 제로 크로싱이 되게끔 돼야지 이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 싱크 펑션이 여러 개 지금 출렁이고 있는 그림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나갈 때는 다 제로 크로싱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렇게만 그냥 깔끔하게 그린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되겠어요. 이게 FDM이고요. 이게 오소고나란 FDM이죠. 그래서 일단은 FDM보다 이걸로 하면은 얘는 4개 반송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8개 반송파가 되니까 또 동일한 대역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이용률이 좋다 하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요 하나가 이제 CDMA하고 비교했을 때요. CDMA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협대역이에요. CDMA는 광대역이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이동통신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사파 때문에 딜레이 스프레이드가 문제가 돼요. 딜레이 스프레이드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본 거고요. 요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돼요. 프리퀀시
이거는 도메인 바꿔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겐지 도메인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집화먹은 현상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런 식의,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요게 이제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일어나는 그런 도식적인 그림입니다. 예, 요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CDMA 방식은 굉장히 광대역이니까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CDMA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CDMA 방식은 이런 집화먹은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요 시스템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면은요, 협대역이잖아요. 협대역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협대역인 요런 캐리어들이 여기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어도 하나만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안 좋은, 요런 데 가는 캐리어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OFDM 시스템은, 인터리빙을 시간에서만 하지 않고, 프리퀀시에서도 인터리빙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OFDM은, 인터리빙을요, 프리퀀시 인터리빙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애는 계속 여기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로 가는 게 여기 또 갔다 여기로 갔다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에서 얼마든지 채널 코딩하면서 정상적인 놈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바로 여기에 강인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OFDM 시스템은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바로 요걸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CDMA가 극복하지 못한 걸 얘는 극복했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주파수 이용률이 좋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단점이 바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정확히 제로 크러싱으로 통과해 줘야지만이 열화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끄집어낼 때 얘께 0 되고 얘께 0 돼야지 열화 안 생기는 거예요. 요거 끄집어낼 때 얘꺼 0, 얘꺼 0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은 이게 이제 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옵셋에 민감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병렬 전송이잖아요. 병렬 전송이니까 이거를 시간 도메인상에서 여러분들 그림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없으신 분은 좀 같이 좀 보시고요. 시간 도메인상에서 그린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 하나가 이렇게 그렸다 그럽시다. 이게 F의 제로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F의 1은 여기 F0면 F1, F2, F3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F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또 F의 3, 4, 5 이렇게 되는데 두 개만 놓고 봐도 여기가 여기서는 이 피크치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요 피크치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피크치가 커지고 작아지고 막 흔들거리면서 에버러지를 내면은 요 에버러지는 결론적으로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죠? 요게 바로 PAR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팍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증폭기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워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PAR이 크다는 단점을 시간 도메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그림 보면은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DMA의 단점은 또 두 개만 끄집어내라면은 하나가 민감한 거,
또 하나는 PER이 너무 크다는 거. 이런 단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현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건 이제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매퍼라는 게 있어요, 매퍼. 매퍼는 이 비티얼이 들어오면은요, 요거를요, 심볼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이게 매퍼예요. 응? 매퍼. 이거를 모듈레이터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또는 엔코더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16컴 매퍼를 썼다면 4비트를 하나의 심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24컴을 매퍼로 썼다면 10비트를 하나의 심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볼 만들어준 거를요. 그 다음에요. 요 시리얼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고속이면은 요 하나하나는 고속이 안 되겠죠. 저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이게 변조기예요. 이게 PLL 발진기고 요게 변조기고 요게 PLL 발진기고 변조기 PLL 발진기 자 변조기 PLL 발진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이건 구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 나왔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어넣는 반송파 요거 F의 N-1 요게 바로 요 집어넣는 반송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N-1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속 그지? 저속 그래서 이게 저속 직교 부반송파들을 병렬로 해서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여기가 이렇게 썼네요. 자, 요거는 이산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산적이다.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서 IDFT. 그러니까 요 인버스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 그럼 프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해볼까요? IFT라는 걸 한번 해보시죠. IFT는 뭐 했었어요? 자, 요 시간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대문자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대문자 주파수 도메인 시간 도메인 끄집어놓는 게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π/1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 도메인을 오메가 도메인으로 바꾸고 플러스 j 오메가 t의 d 오메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죠. 왜요? d 오메가는 2π df니까 요 2파이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야. 오메가 도메인으로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여러분들이 디스크리트한 환경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피자 파이라고 생각합시다. 요게 n이에요. 피자 파이가 n인데 이게 익스포넨셜 자, 뭐 요렇게 만약에 쓴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파이는 한 바퀴에요. 한 바퀴.
한 바퀴인데 한 바퀴를 n으로 쪼갰다는 거는 이거는 익스포넨셜을 곱해주면 돌게 돼 있어요.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는데 이 돌 때 한 피자 한 조각이 이렇게 도는 그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자를 이걸 뭐 몇 개로 쪼갤 거냐? 8개로 쪼갤 거냐? 16개로 쪼갤 거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n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n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한 바퀴가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이 이산적인 환경이 돼주는 거죠. 자, 연속이 예, 이산적인 환경이 돼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문자 썼네요. 대문자는 약속했죠. 주파수 도메인. 그런데 얘가 이산적일 때, 이건 연속적일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산적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요. 자, 그리고 요거, 요게 바로 exponential j의 n분의 2파이. 자, k 도메인이죠. 그 다음에 n.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0에서부터 n-1까지. 0에서부터 n-1까지. 그러면은 여기 자, 요게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 곱하기 있어요? 이 곱하기가 슉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이 슉 요거라고 생각하시고 요놈이 슉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거가 요거죠. 그러면은 하나 0 만들어졌고 요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1. 응? 1. 요거는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가면 뭐예요? n-1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서메이션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IDFT. 요거를 고속화시킨 게 IFFT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IDFT는 디스크리트고 F는 패스트예요. 요거를 고속화시킨 거예요. 고속화시키는 메커니즘까지 기술사에서 언급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 뭐 이걸 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자, 요 익스포넨셜을 곱하면 회전, 이게, 그래서 이걸 회전 인자라 그러는, 회전시키는 인자다. 아, 익스포넨셜을 곱하면 회전하게 돼요.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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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 n 값이 얼마에 따라서 이걸 크게 회전할 수도 있고, 똑똑똑똑똑 회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돼서요. 이런 부분들을 다 서메이션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가 만들어진 거냐. 예, 바로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DSP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조기 PLL, 변조기 PLL 안 써도 이거는 아주 저가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생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림 보고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했잖아요. 이 인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기본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기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요. 전송이 된단 말이야.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수단으로 전송이 돼요. 수단으로 전송이 되면은 어떻게 그게 복구가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푸리에 트랜스폼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비주기니까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서 시간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I가 아니고 DFT. DFT로 이렇게 해본다면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 대문자 X하고 요걸 썼으니까 대문자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이산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 쓰고 0에서 n-1까지.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거를 쓰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exponential n분의 2pi kn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은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DFT식이 돼주는 거죠. 요거는 회전인자예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회전 방향이 다른 거야. 이쪽으로 둔다면은 요렇게 돌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붙여주는 거다 하는 거는 이제 기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식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집어넣어보자. 요 xn이 뭡니까? 바로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여기 플러스하고 요거 마이너스 직교성이라는 거 아시죠? 직교성. 직교성. 그래서 거기 직교성이라는 걸 넣어드렸어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직교성. 그러면 여기 안 해도 직교가 되면은 이게 끄집어져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거기에 이제 그림 그려져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자 바로 요거를 봐도다가 그죠?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 적분이라고 이렇게 된 거는, 적분이라고 된 거는 직교성 연상하시면 돼요. 직교성 이 두 개,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소고날리티에서 나머지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 다 죽어버리고 여기하고 상관 있는 것만 여기 뜬다. 이런 얘기죠. 여기 뜨는 걸 가지고, 이게 패러렐로 온 거를 시리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야. 응? 여기서 맞는 거, 배치되는 것만 땅땅땅땅땅 나오고, 요거를 시리얼로 만들면, 여기는 디매퍼가 되겠지. 디매퍼가 돼서, 여기는 이제 비티얼이,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심볼을,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요런 과정이 복조라고 볼 수 있고 요런 과정은 변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의 생성 복조는 IDF와 DFT 중요한 거는 뭘 그려야 돼요? 이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뭘 쓰셔야 돼요? 이 수식 안 쓰시면은 이건 뭐 얘기가 안 돼요, 여기는. 응? 그리고 이 수식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능력껏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 그림, 설명,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니까 포장을 좀 해야 되잖아. 서론 쪽을 좀 포장해주고 2교시 문제니까 끝나는 쪽을 좀 포장해주면은 아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부담되는 문제 아니죠? 뭐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응? 그리고 수식 뭐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이 회전인자에 대해서 내가 디지털 시계 이렇게 가는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요 수식 뽑아내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게 저속이란 말이에요. 고속이 저속 부반성파에 실려 갖고 가는 거야. 시간 여기에서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려서 쫙 이렇게 가죠.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주는 이런 방식이다. 장점은 뭐다, 단점은 뭐다, 그림은 뭐다, 수식은 뭐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주관식에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좀 틀려도 아무 상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전기 기술사 가지고 이제 통신 따겠다고 온 사람들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그래도 다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는 조금 틀린다 그래도 뭐 극구 그런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하시면 돼요.
특히 그 또 정보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타 전공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답안 쓴 거 보면은 딱 표시가 나요, 보면은. 그래도 다 합격해요. 문제는 뭐예요? 썼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가감하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설을 쓴다고.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지.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핵심 코어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요걸 이해하셨으면은, 뭐, 기출에 나왔던 DFT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네, DFT는 뭐, 그 정도는 네,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뭐, 한번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속, 이산, 이런 차이는, 이거는 이산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연속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AD 변환을 했을 때 요거를 이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연속적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은 이렇게 쓴다면은 이것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이산적인 연속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요거 요거 하는 거 이게 뭐죠? 샘플링이잖아. AD 변환이란 말이야. AD 그 그림이 그걸 의미하는 거. AD 변환했어. DFT 했어. DFT 하니까 그 대문자가 바뀌잖아. 그다음에 프로세싱 했어. 다시 IDF 했으면은 소문자가 되고 DA 하니까 다시 나오고. 이런 그림의 의미도 하나 정도. 답안 작성할 때 그림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없으면 만드세요. 자 그러면은 예? 예. 그 DFT하고 IDFT 좀 착각을 해서 이제 SCFT 나오잖아요. SCFT 예. 예. 상향링크에. 예. 근데 그 그거에 DFT하고 IDFT는 그 틀린 건가요? SCFDMA라는 거는 OFDMA 문제가 뭐라 그랬죠? PAR이 크다는 거죠. PAR이 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멀티캐리어. 이게 멀티캐리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SC, 그 SC가 뭐냐면 싱글캐리어라는 거예요. 싱글캐리어. 싱글캐리어 FDMA다. 그러면 PAR이 경감이 된다는 거죠. 그 차원이고 여기하고 뭐 상관성은 조금 낮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에 대해서 이제 정리 가능하시죠? 자 그림, 수식, 특성, 예, 그것만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기 뭐 의미대로 좀 쓰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ATSC 뭐 3.0에 뭐 OFDM을 썼다 그러는데 아 뭐 4096컴이 뭐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4096컴은 여기를 4096컴으로 했다는 거예요. 응? ATS 3.0 있죠? 방송 시스템 할 때.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알으면 돼요. 응? 자. 아, 물론 뭐 더 전문적으로 뭐 논문 쓰시고 하는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지금 시험입니다. 시험. 자, 그럼 5번은 이제 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6번이 굉장히 여러분들 자주 나왔던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정리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던 게 6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매치드 필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통신 처음인 사람들은 매치드 필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BPSK 복조하는 방법의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봐라. BPSK 복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뭐 동기건파라 그래요. 그래 동기건파를 알잖아. 그 동기건파가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이게 동기건파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건 디지털이란 말이야. 디지털이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정합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합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입력 G
하신 후에 최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에너지. 중요한 건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신호, 2비 오버 엔제로. 자, 입력 신호에 최대 에너지가 나와요. 종합 필터는 입력 신호에 최대 에너지를 이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최대 에너지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류가 왜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판단해요. 어? 작으니까 오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오류 생기는 거죠. 내가 목소리를 작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 내가 글씨를 작게 쓰면은 뒤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뭔지야?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판정 에러가 뭐냐면은 입력 신호 에너지가 최대일 때 0인지 1인지 판정을 해야지 오류 없이 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종합 필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디지털 통신에서 뭐예요? 오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필터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럼 오류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입력 신호 에너지는 최대로 강조하고 잡음은 억제하고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최적 건파하기, 옵티말 건파하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종합 필터예요. 그리고 요 시점에서 뽑아내면은 상간기라 그래요. 코일레이터. 이게 이제 한 줄이 다 들어왔을 때 탁 하면은 이제 상간기. 그래서 이 종합 필터의 그림. 요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도 똑같은 회로가 돼요. 이게 종합 필터라는 거예요. 종합 필터. 그렇다면은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 한번 볼까요? 자, 뭐라 그랬어요? 백색 가우스 잡음 환경하에서 잡음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잡음을 고려하세요. 잡음을 고려하세요. 잡음 고려하세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잡음 이제 고려해라. 잡음을 고려해라. 자, 잡음을 이제 이게 종합 필터라고 같은 애로예요. 그래서 아,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종합 필터의 임펄스 레스폰스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종합 필터 임펄스 레스폰스는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 이거예요. 자, 컨볼루션 이겁니다.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모두 고려하라고요? 바로 잡음도 고려해라, 이런 얘기가 요구 조건에 들어 있잖아요. 잡음 고려하세요, 이런 얘기가 고려 있어요. 이게 이제 수신 신호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출력 신호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요렇게 했네요. 자, 이게 종합 필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컨볼루션의 4대 절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H T-tau에 D-ta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그랬더니 이게 또 갑자기 뭐 이거 맨날 한 거예요.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기억나시죠? 컨볼루션의 4대 절차. 아, 맨날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건 뭐야? 그러신 분 있어. 여러분들이 전화 필 때 임펄스 레스폰스가 뭐지? 이거죠. 또 이게 왜 또 임펄스 레스폰스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지금은 파이널 반이에요. 기본 반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진도 못 나가요, 여러분들. 집에 못 간다고. 자, 그러면은, 자, T에, 요거는 S에 T 마이너스 요걸 넣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요식은 S에 T에 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식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바로 마이너스 요거에 요거는 S의 타우 플러스 N의 타우에 예, 바로 요거 S의 T 마이너스 T 플러스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요. 자, T 꼴 T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다시 말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쌤 이렇게 탁 그 최대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0T 여기는 S의 타우 플러스 N의 타우 요거에다가 여기는요 이게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면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곱셈기. 곱셈기. 이게 뭐죠? 적분기. 이게 뭐죠? 샘플러.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된다. 곱셈기와 적분기와 이렇게 이제 전화 필터가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있잖아. 곱하기 적분기 샘플러. 그래서 이게 이거 둘 셋. 자, 이게 뭐죠? 이게 상관기가 된대. 상관기가. 아, 그래서 거기서 요구했던 예, 바로 상관기와 등가임을 증명해라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푸시면 등가임을 증명한 거예요. 뭐 총합필도 뭐 그 뭐라고 또 물어봤어? 거기 수신기 설계해라. 아까 내가 얘기한 수신기는 요것만 그려주면 돼. 뭐만 더 갖다 붙인다? 판정회로만 더 갖다 붙이면 옵티멀 최적 수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 구성을 할 건가는 자기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교시 문제니까 포맷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개론 또는 뭐 서론 뭐 그런 거 정도로 개요 또 그런 걸로 정도로 잡아주고 두 번째는 수신기 설계 정도로 잡아주고 세 번째는 상관기와 등가임을 증명하는 걸로 잡아주고 네 번째는 결론이나 맺은 말 그쪽으로 잡아주시면은 예,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 주기가 좋겠죠. 예? 왜요? 자기가 요구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점수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요청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요청 사항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없고 그냥 질질질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더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쓰세요, 요구한 사항. 근데 어떤 분은 많이 쓰면 점수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쓰면 더 피곤한 거예요. 관련되지도 않은 내용을. 왜냐하면은 채점하러 가는 사람은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뭐 답안지 가지고 막 현미경처럼 채점 안 해요. 왜?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막 200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 하면 200장 채점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대략 이렇게 와꾸를 볼 거 아니에요. 분량은 좀 있는지. 그지?
분량은 있네? 그래? 그러면 이제 체계는 잡혔는지, 요구사항은 있는지, 있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점수가 나가는 거고, 아이고, 이 분량도 없고, 이거 어차피 점수 줘봐야 뭐 합격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이게 분량이 뭐, 전혀 뭐, 성격하게 적다거나 그러면은, 일단, 분량, 예, 그리고 요구사항,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 그거는 다 이렇게 좀, 헤드라인으로 좀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6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코어만 좀 건드려주고 있는 거고, 수신기 설계 들어가야 돼요. 상강기 등가 수식으로 좀 전개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사항들이 답안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조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참조라고 쓰시라고 한 거는 이거 그대로 쓰면은 점수 좋게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다시 한번 좀 하시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5번, 6번 간단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좀 볼까요? 4번에 파스발 정리,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스발 정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에너지 정리가 있어요. 에너지 정리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비중이 어떤 그 신호 같은 데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신호 어떻게 썼어요? 에너지 신호는 이게 여러분들이 에너지 신호하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도메인이 바뀌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아. 이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바로 ESD가 되는 거예요. 응? ESD가 뭔지 아시겠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다. 에너지 스펙트럴, 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예요? 배웠잖아. 단위 주파수당 에너지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 응? 여기는 요거하고 헬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줄이 되니까 바로 에너지가 됐던 거예요. 다시 이게 뭐라고요? ESD. ESD 말고 또 뭐가 있지? PSD가 있지. PSD의 단위는 뭘까? 헬츠, 와트. 헬츠. 이게 그래서 와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SD는 바로 이런 부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파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PSD가 되는 거예요. PSD,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PSD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PSD 뭐 있어요? 2분의 N0. 이거 단위가 뭐였었죠? 헬츠, 와트였었죠?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가 PSD고, 요 구간을, 요 구간을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W, 플러스 W, 그러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잡음의 평균 전력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잡음의 이제 평균 전력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잖아. 적분하면은 잡음 평균 전력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뭐 에너지 정리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바뀐다고 에너지 바뀌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시간 영역의 에너지나 주파수 영역의 에너지나 똑같다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력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주기 신호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주기 신호 같은 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주기. 주기는 자, 주기 T1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 T0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를 뭐 나는 0으로 할 거야, T0 아무 상관없어요. 한 주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력 신호라고 얘기했던 그런 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얘는 이 동네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요게 돼요. 요거는, 뭐냐. 바로 라인, 스펙트럼이 돼주는 거예요. 라인 스펙트럼. 아, 이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에 트랜스폼, 거기에 보면은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에 시리즈에 보면은요, 프리에 시리즈를 표현하는 방법이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복수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수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복수지수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메가 n t 이렇게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프리에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들? 트랜스폼 말고 이걸 삼각함수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직유분 a0, 응? an의 코사인 n 오메가 0t, 어? bn의 사인 n 오메가 0t.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 이거 복수지수로 표현하는 거야. 바로 요거가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의 제곱이 이게 라인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 영역에서 주기성을 갖는 놈이 탄생하면은 이거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바로 라인 스펙트럼이 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에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바로 시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연파, 여연파. 이 여연파 그린 건데요. 이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거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 몇 개 생긴다고요? 두 개. 이거 얘기했어요. 막대기 두 개 생기고요. 얘가 만약에 코사인 2파이 F0T면은 여기가 F0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F0. 크기는 얼마? 2분의 1. 크기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크기는 2분의 1이고 막대기는 델타고 F 플러스 F0와 F 마이너스 F0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얘고요. 얘가 얘고요. 그죠? 보세요. 이거 주기성 있어요? 없어요? 주기성 있죠? 주기성 있으니까 도메인 바꿨을 때 막대기 생기는 거 보여요? 이 시스템에 막대기 생기면 그 시스템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온다고요. 하면 엉망되고요. 뭐 소리 삐 하는 소리 날 수도 있고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통신 시스템이나 방송 시스템은 이 주기성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랜덤마이저라는 걸 쓰는 거예요. 랜덤마이저. 그래서 ATSC 송신기의 초단에 랜덤마이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복조기 초단에 스크램블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램블러가 들어가서 이 주기성을 없애서 이게 안 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장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랜덤화이저나 랜덤화이저나 스크램블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랜덤화이저. 응? 랜덤 아니죠. 스크램블러. 이런 장비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가 좀 거기다 이제 플러스가 돼야지 좀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남들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조금 더 그래도 뭐 경험이 있으시네.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더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하여튼 뭐 바스발 정의는 다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못 쓰실 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붙여놨잖아요. FT가 E 코사인 100T다. FT가 E의 코사인 100T다. 예, 이거에 뭐를 구하라고요? 전력. 평균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회로 이론 관점에서 보면 얘가 2잖아. 그러면 2는 최대값이야. 이거 실효값 만들려면 로트 2로 나누는 거야. 나눠서 제곱하면은 얼마예요 이거? 2, 4. 답은 2와트. 이게 답이에요. 회로 이론 관점에서 전력 평균 전력 계산하면 2와트입니다. 평균 전력 계산하면 2와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바스발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러 공식 아직 기억나시죠? 익스포네이셜 요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고 익스포네이셜 요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니까 요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은 없어지고 요거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은 2분의 1 익스포네이셜 J 요거 익스포네이셜. 자, 요런 식이 여러분들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기본만 하면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쓰고 요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되시는 거죠? 이거 이거 뭐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세타잖아. 그럼 100T 100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네요? 이거 없어져요? 에,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100T, exponential, 100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요 FN 값이 얼마에다가 하는 거죠? 예? 1. 1. 아, 꼭 그려줄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크기 1, 여기 이제 이게 오메가 도메인으로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00, 여기는 플러스 100,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F 도메인으로 하면 2파이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 그리고 요거의 제곱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쫙 오다 보면 요거 하나 있잖아요. 1의 제곱. 쫙 오다 보면은 여기 하나 있잖아요. 1의 제곱. 답은 2와트. 이렇게 되면은 바스발 정리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뭐 되게 간단해요. 부담 가질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데 바스발 정리를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양쪽인데 얘가 2가 있으니까 한쪽만. 한쪽만 해서 두 개 해서 여기 제로에 있는 거를 여기까지 고려해주면은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스발 정리를 이제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 몇 페이지 했나요? 그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 5페이지에 좀 넣어놨어요. 같은 거예요. 제로일 때 이거 n에서 무한대 이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 대칭이잖아. 우함수니까. 응? 대칭이니까 2만 곱해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편한 대로 쓰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스발 정리 예, 자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물어봐도 좀 변형해서 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절대 똑같이 안 나온다. 아,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응?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시죠.